급해 관수대에서 팀이 있었어.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곳은 홀로맨즈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지? 밝은 노란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어. 밝은 보관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고, 자, 골과 고리만 남았어. 얘는 어두운 노란 간섭이 있다라고. 자, 그리고 마루와 고리 만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성세 간섭. 마루와 고리 만나는 것은 성세 간섭이 일어난다고. 자,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켜서 담아보면 살펴보기로 했어요. 누구팩에? 네? 누구팩에? 아니요. 천이 쫄아서 너무 못해요. 입만 걸지. 자, 여기 S1과 S2 사이가 있네. 한 점에서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이쪽에 이 점을 P점이라고 한다면, 자, 이 거리는 뭐가 돼? S1P라는 거리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리고 이쪽의 거리는 S2P라는 거리가 될 거야. 이걸 편의상 얼어서라고 한다면,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자, 그 차이는 우리 뭐라고? 경로차 델타라고 써요. 델타를 뭐라고 부르는데? 경로차라고 하는데. 경로차야. 오케이? 경로차라고 해서 이 값은 어런 빼기 얼트의 절대값이야. 여기서 얼트값이니까 얼트 빼기 어런이라는 결과를 갖겠지, 그지? 어? 자, 그리고 또 얘는 이렇게도 써요. 선분 S1P 빼기 선분 S2P의 차이다라고 쓸 수가 있대. 오케이? 만약에 이 값이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표시해 봤을 때 같은 위상을 시작하면 출발 모습이 똑같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서 끝나는 모습도 여기부터의 모습이 똑같으면 끝나는 모습도 어떻게 나타나? 똑같게 나타나겠지. 자, 그렇다면 이 차이가 바로 델타가 되거든. 델타라는 녀석이 만약에 파장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다면 얘는 어떻게 돼? 보관관측이 되는 거야. 또 이 람다를 갖게 되면 얘 또 보관관습이 나타나. 또 3 람다를 갖게 되면 또 보관관습이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좀 m 람다가 된다. 얘는 뭐가 돼? 보관관습이 나타날 거야. 밝든 어둡든 보관관습이 나타나는데, 밝든 어둡든이라는 것은 얘네들은 보관관습이 나타나는 점은 밝았다 어둡다 밝았다 어둡다 계속 변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런 보관관습이 일어나고, 만약에 S1이 있고 S2가 있는데, 자, 같은 점 P에 대해서 자,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똑같이 났어. 똑같이 났는데, 자, 얘 이렇게 출발을 했대. 이쪽에서 출발했는데 얘 이렇게 출발했대. 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얘는 거꾸로 나타나겠지. 여기 태 모습이 반대가 되잖아. 그럼 무슨 간섭이 일어나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즉, 쟤는 2분의 3람다부터 썼는데, 자, 2분의 람다일 때도 마찬가지야. 그치? 2분의 람다. 또 저것처럼 2분의 3람다, 또 2분의 5람다, 톤톤톤 대녀석들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m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람다라고 하는 게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m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m이라는 녀석은 0, 1, 2, 3, 3,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값이라. 그냥 안 보일 줄 몰랐어. 용기도 돼 지금. 의자 없어. 의자 없어서 누가 하면 되지? 어? 의자 선생님 왜 자체로 있어야 돼? 아 찬이 시킨 게 나쁘다. 아니야 그래. 오늘 의자. 아 힘이 인간이라. 어? 힘이 약해서 안 돼요. 네가 힘이 약하다고? 원래 보여요. 네. 아 그래 보이는 사람. 그냥 이렇게 뭉클고 있어. 그냥 죽을 것 같아. 힘 하나. 안 죽어. 누나가 몸무게 얼마나 한다고? 30kg대. 죽어야 지금 얘 40kg도 안 되는데. 저희 찬이 최대 2kg까지 들 수 있어요. 어, 너무 핑크. 너무 깜짝 놀라. 20kg 될 수 있죠. 네가? 20kg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 어? 그럼 나 뭐? 쌀 너 들을 줄 알아? 그걸 왜 들어요? 너 20kg밖에 못 들어? 한 톨 두 톨이거든. 아 그거 알죠. 한 컵. 아 한 컵도 어 무거워. 20kg밖에 못 들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뭐지? 선생님 옛날에 쌀 판만 들으니까 80kg까지 들겠다. 80kg요? 고상한데. 선생님 후배는 80kg짜리 두 개 내렸다. 두 개? 요령이야. 80kg 두 개. 농사 짓는데 하나 한 가마씩 80kg 하나씩 옮겼더니 그 하는 말이 아 형 그래 언제다 옮겨요? 전 두 개 메고 합니다. 하나 더 줘봐요. 내가 갖고 가. 160kg. 생각해보면 뭐 누구야 유민상 하나 정도 없는 정도지.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두꺼운 게 3톤짜리를 8명이 들어왔는데 3톤짜리 8명이 들어왔어. 톤이요? 어. 대체 왜? 3,000kg짜리 한 명당 240kg 정도에 뭘 든 거예요? 아니 대체 뭘 든 거예요? 시험기부인데 시험기부인데 들 자리가 없어. 아. 3,000kg짜리 속이 쇠로 가득 찬 거. 근데 그거를 3층까지 옮기게 옮기다가 어? 뒤질 것 같은 거야 중간에 나 좀 밑에 있었거든? 밑에 있으면 힘이 다 이쪽으로 오잖아 진짜 막 힘든 거야 그래서 3층까지 겨우 해놓고 하나만 더 남았어 예? 선생님 혹시 결석생 있을까요? 정윤이 여행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 올렸는데 나머지 하나가 더 큰 거야. 아, 교수가 야 안 되겠구나. 다칠 것 같으니까 얘를 들어가. 그리고 뭘 했냐면 기중기를 불렀지. 기중기 불러갖고 창을 샷시를 뚫어내고 했다든지. 처음부터 그냥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돈 똑같이 듣는데 뒤지는 줄 알고. 자, 3층까지 옮겼는데 한 시간 걸렸어. 와, 중간 힘드니까 쉬어야지. 사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걸 하도 잘 들어가고 차도 들어. 아유. 네 명이서 차를 약 한 50m 이동시켰어. 들어서. 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고 들어서. 선생님 선배가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 박사 받은 애들 선배가 결혼을 했어. 집들이를 집에서 안 하고 야 그냥 우리 식당 빌려서 하자 그럼 식당 빌려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집들이 대신 했거든 집이 좁다고 그걸 하는데 다 먹고 나왔어 근데 차 두 대로 가고 나머지는 택시 타고 갔거든 근데 차 한 대 선배 차가 빠져야 되는데 이 새끼가 차를 빈자리도 무지 많은데 차들이 이렇게 차 갔잖아 근데 여기 막아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없어진 거야. 응? 그래서 안에서 막 방송하고 막 30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 열받았잖아. 야 들어. 네 명이서 이걸 들려 한쪽은 못 들어. 이거는 이제 타이어 압력을 이용해서 반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으이차 하나 둘 으이차 해가지고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건물 앞에 있는데 식당인데요. 여기다 맞춰본 거야. 열받아가지고 건물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 잠참 찾았어. 우린 이왕 든 김에 손 버렸잖아. 화가 났잖아. 야 든 김에 없애버리자. 들어서 갖다 놨어. 갖다 놓을 때까지 차주인 안 나왔고. 와 한 15분인가 봤는데 무식하지. 힘의 합성이야. 힘을 같은 방향으로 주게 되면 힘이 모여서 무게와 같은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델타라는 녀석은 S2P 요즘 어론 얼트라한테 잘 안 쓰니까 마이너스 S2P 라는 값의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두도록 합니다. 2분의 람다를 뽑으면 얘는 2M이 되겠지. 외우기 쉬우라고 이 방법을 쓴 거야. 지워지면 지워지면 M남다하고 똑같지 그지? 그리고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일 때 얘는 고강가에서 얘는 상쇄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아빠가 미안해 바보야. 자 그래서 이런 관섭이 각각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 물결 타입 관섭에서 많이 물어보는 주제가 있어. 많은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이런 주제가 됩니다. 항상 중앙점에서는 두 파원의 중앙에서는 자 얘는 보강 관섭이 일어난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 자 어떤 얘기인가 하니 이런 얘기를 해보시죠. 이쪽에 S1이 있고요. 이쪽에 S2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이 점을 중심으로 중심점에서는 항상 위상 차이가 자 경로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경로 차이가 없단 말이야. 거리의 차이가 없어. 거리의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 항상 같은 위상으로 발생하게 돼. 자 한편 얘를 일직선으로 하는 한 점 딱 선을 쭉 그려보면 이 점에서는 이미 어떤 점에서도 거리 차이가 항상 어때? 0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 점은 항상 뭐가 일어나? 보강이 일어나게 돼. 오케이? 보강이 일어나는 점이야. 이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자 위치들도 살펴보면 상쇄 간섭은 체계는 그림처럼 약간 흐리멍텅한 부분이야. 점선으로 돼 있지. 책 그 사진 그림에 사진에. 예. 누나야, 누구야? 여기 사진 공사밖에 없어. 파란 사진.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자 점선으로 된 부분들이 흐리멍텅하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흐리멍텅해. 그 그림이. 예. 에휴. 자 흐리멍텅한데 흐리멍텅한 아이들이 자. 곡선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곡선들이 생기는데 이 곡선들이 바로 뭐가 되는 점이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점이란 말이야. 양쪽이 대칭이 되게 이렇게 놓여있어. 자 이렇게 중앙권은 아니야. 이쪽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데를 빨간색으로 적으면 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이 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비선이라고. 자 그러면 마비선의 수는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마비선의 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이 두 녀석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할까? D라고 하자. 모든 마비선은 다 어디를 지납니까? 선분 D상을 지나게 돼 있어. 바깥쪽에는 마비선이 없어. 오케이? 한
항상 대칭이 되게 마비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마비선의 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마비선의 수는 어떻게 세울지를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지금 자 마비선이 되기 위해서는 경로차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2이 되어버려야 되겠지. 그치. 이때 이 경로차의 크기는 말이야. 항상 누구보다 작아야 돼? D보다 작아야 돼. 왜 D보다 작아야 돼? 만약에 어떤 값이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 이 거리 빼기 이 거리가 경로차잖아. 그래서 항상 이 차이는 D보다 작아야 돼. 자, 바로 옆에 인접했다라고 하면 얘는 거의 D 위에는 거의 0이지? 그래서 D보다 작아. 경로차 항상 D보다 작다라고 해. 저 선 사이에서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마이너스 D보다는 델타가 크고 자, 그리고 D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D보다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크고 D보다는 작아. 자 이제 차례대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람다분의 2D 보다는 2m 플러스 1이 크고 얘는 람다분의 2D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얘 다시 2만큼 자 1만큼 이항시키면 람다분의 2D 마이너스 1보다는 2n이 크고 얘는 람다분의 2d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게 되지. 그쵸. 자 그렇다면 m이라는 값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얘는 람다분의 d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m이라는 값이 크고 여기서 우리 m 0, 1, 2, 3 선수대로 모든 정수들을 다 m이라고 할 수 있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모두 포함해서. 오케이? 근데 자리가 너무 안 보이는데 어? 너무 안 보이는데 앞으로 아니면 저쪽으로 가면 잘 보여. 의자를 가고 그냥 앞에 가. 어차피 니네 거 보자. 아이고 또 형이 또 생각스럽게 인사하고 다니나? 선생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2분의 1이에요? 어디가? 그쪽이. 오른쪽이. 그러니까 왜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많이 났어요. 잘못 봤나 봐요. 아 내가 잘못했어. 네. 자 한편 얘는 람다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이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모든 M의 수가 마디선의 수야.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마지선의 수가 그럼 연습삼아서 한번 살펴볼까? 연습삼아서 살펴보자. 수면파야. 역학적 고리였는데 D는 얼마라고 몇 센티미터라고 할까? D는 파운과 파운 사이 전 사이 거리 몇 센티미터라고 할까? 응? 여기 여기 거리 얼마라고 할까? 5cm. 5cm? 50cm. 아이씨 무슨 50이야. 10cm만 하자. 10cm. 화장은 몇 센티미터라고 그래? 내가 또 줄일 뻔하는 걸 용서해 주는데 한번 이거 계산 결과 보면은 너 50이라고 했으면 너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자 화장은 몇 센티미터라고 할까? 한 3cm 할까? 그것도 내가 되게 귀찮아하는 값인데 50cm였으면 넌 3cm였으면 몸이 나고.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람다분의 D니까 3분의 10이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n이 크고 얘는 3분의 10. 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어? 그럼 얘는 3.3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3.3 빼기 3점 아 0.5야 그러면 마이너스 3.8보다는 n이 큰 거지. 얘는 얼마가 돼? 3 빼기 2분의 1이야. 어? 3.3 빼기 2분의 1이야. 그렇다면 얼마가 돼? 얘는 2.8이라는 값이 돼. 이걸 만족하는 m의 수야. 그럼 뭐가 만족하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그래서 맞춤의 수는 몇 개야? 6개. 자, 50cm라고 했으면 내가 몇 개를 썼어야 되니? 아, 나열하시려고. 자네들이 사열하고 살아남게 다녀야 된다. 죽을 뻔했다. 자, 그래서 이런 자, 방식으로 만족의 수를 세줬는데 이게 과학고 내신으로 엄청나게 자주 활용되는 문제예요. 이게 과학고 내신으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문제라고. 자,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왜 많아요? 뭐라고? 왜 많아요? 네? 많아요? 많냐고요? 우리 천진님 작년보다 이제 소심해졌어. 천진이요? 천피. 어 미안해. 천진이 생각나네. 아니야. 아니. 이제 얼굴 보고 싶어 죽을 텐데. 아니에요. 벌써 잊었니? 네. 아, 옛날밖에. 옛날밖에. 야비신하게 우리 나욕을 제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저게 야한 게 나도 야위였다고 천진이 좀 빼빼만 나서 면치가 천진이는 약간 해골만 있지 않나? 어? 천진이는 해골만 있잖아요. 아니 찬이 찬. 찬이요? 왜 나도 찬지? 선생님이 찬이라면 천진이 그러지 않았어? 찬진이라고 했어? 네. 네. 짠이 짠이 찬이요? 찬이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요? 찬이가 마른 멸치가 아니야. 아니 왜? 아무래도 안 했어 찬이요. 자 그러면 방학을 하면 한 6, 7kg 빠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6, 7kg 빠지시면 아,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냐 선생님? 6, 7kg니까 60kg 되면 사람의 몸보다 아니지. 진짜 근데 여리신 건 야 그거는 유치원생 몸무게잖아.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가 쫙 빼빼 말랐을 텐데 그때도 58kg 나왔는데 뼈밖에 없을 때, 태골만 있을 때. 그때 사진 보고 깜짝깜짝 놀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 하루에 한 끼 먹었거든.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에 공부를 20시간 이상 하고. 멀리 돌아가. 그러니까 뭐 마를 수밖에 없지. 하루에 공부를 어? 뭐라고? 학교에서 밤새는 걸 밥 먹듯이 하니까. 학교에서 밤새요?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에서 컴퓨터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컴퓨터로 작업 같은 거 하는 게 많아서 아니면 숙제 같은 걸 어머머 어머무시하게 숙제를 하는데 숙제가 아니고 시험이야. 시험을 이렇게 보는 시험 해봤나 모르겠다. 니네 오픈북 테스트 해봤지? 아 네. 안 해봤어? 선생님처럼 무슨 소리야. 저번 물리시험도 오픈북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까 했어. 안 해 그랬잖아. 네? 아
마녀가 아니고 아내. 아내. 아, 네. 진짜? 어, 나 내 네, 이랬는데? 나 공항이. 네. 오픈북 테스트는 기본이고 어? 그 다음에 시험을 하루 종일 보는 시험도 있어. 재밌겠다. 제한 시간이 없어 시험이. 재밌겠다. 나갔다 와도 돼요 주말에? 어 주말에 나갔다고 밥 먹고 도서관 와서 책 찾아보고 이래도 돼. 재밌겠다. 단 문제에 대해서 상의만 안 하면 어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니? 거의 교과서 수준 풀 수 없는 문제들이지. 의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가장 심오했던 게 테이크홈 테스트. 집에 가서 숙제 해오기야. 숙제를 해오는 시험이야. 숙제를 해와야 돼. 근데 그 시험 기간이 한 달이야. 30일 동안. 30일 동안인데 정리된 풀이가 얼마큼인지 아니? 그때 선생님이 연습장을 8절지를 썼거든. 8절지 쓰는데 8절지로 100자 아니야. 예? 네? 한 문제 푸는데 100자. 네. 새끼 문제는 딸렸지만 그걸 풀었어요? 그걸 풀어야지 어떻게. 그리고 다 쓸 수 없잖아. 100장 낼 수 없으니까 그거를 30장으로 줄였어. 학교 시험기 양식으로 30장. 난 졸업 못하겠다. 30. 그거를 풀이하는 과정인데 뭐 거의 퍼펙트하게 맞췄지. 퍼펙트하게 맞춰갖고 칭찬 대박 받았지. 혼자서 A플러스 대하고 일반인과 혼자서 A플러스. 딴 사람들은 막 감히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 부분적으로 합쳐야 되는 퍼펙트 100점. 자 그러면 결심 다 봐.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죽음이야. 진짜 편하게 한 시간 동안 시험 보고 딱 끝내는 게 그 정도. 그런 선생님들은 사랑스러워.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지겹잖아. 안 되는 거 머리 쥐어 짜갖고선 풀어야 되니까. 근데 주어진 것만 딱 공부해봐도 한 시간만 딱 풀고 딱 나오고 끝나는 시험이 가장 좋아. 또 좋은 분도 있지. 선생님도 있어. 고급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인데 수강생이 선생님하고 선생님 선배 둘밖에 없어. 왜 하셨어요 지금? 어? 수강을 왜 하셨어요? 필수 과목이니까. 필수 과목을 왜 두 명 중에? 아 지도교수 과목. 아. 딴 애들은 필수 아니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들었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야 뭐 귀찮게 시험 보냐 그냥 퉁쳐갖고 A제곱으로 다 나가자. A 플러스 안 주고 A제곱으로 그냥 끝내지. 아 뭐 어디야? 아 네. 최고 점수 못 받아도 어, 그 차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하고 패스했지. A제곱으로 나와서 시험 보냐. 자 그러면 참 좋지 이제? 그런 선생님한테 좀 만나야 돼. 처음 안 보고 학점을 딱딱 주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소리의 관습에 대해서 살펴보자. 번호가 몇 번이니? 2번? 3번. 양가로지? 네. 네. 소리도 역시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자 스피커를 갖다 설치해 놓습니다. 스피커를 설치해 놓습니다. 자 스피커 중심 위치를 S1이라고 해요. 자 얘가 같은 이상으로 소리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소리 발생일 때에는 동시에 직렬로 연결하지 말고 병렬로 연결해야지 동시에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둘 사이 거리도 역시 뭐라고? D라고 하고요. 얘는 특별한 위치 P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 거리가 얼마가 돼? L1인데 S1P라고 그냥 적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이 거리가 얼마가 되지? 오씨, 비동사가 맞아. S2P. 자, 얘는 S2P라고 얘기하지. 똑같아, 물결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델타라고 생각할 때는 S1P 빼기 S2P의 차이가 되는 거야. 이 차이는 요 거리 차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요 거리 차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다.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되어버리면 얘가 2m이 되어버리면 얘가 보강관습이 된다. 그리고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라면 상쇄관습이 일어난다. 오케이. 가끔가다 문제를 내줄 때 이따오 문제가 나오기도 해. 위상이 반대인 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시작 위치가 얘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거꾸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해줘? 바꿔줘야 돼. 이해해요? 위상이 같다라고 하면 이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얘가 위상이 서로 반대되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바꿔서 써주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리의 관습에 특징이 된다라고 해요. 자, 요거를 설치를 진짜 잘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중에 음악 감상을 취미로 하셔가지고 스테레오 오디오를 막 삐가 번쩍한 걸 사다 놓고 들으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죠? 엄마요. 엄마가 그렇게 하죠? 오디오가 얼마나 좋아? 그냥 앰프도 두 개나 있고 그냥 그게 TV에 있어요. TV가 있어? TV에 연결돼 있어. 아, 되게 막 음악을 웅장하게 들려. 그 스피커 설치를 잘해야 돼. 왜 잘해야 돼? 보관관습. 여기 사람이 예를 들어 앉아서 듣잖아. 그럼 여기에 보관관습이 되게끔 설치해줘야 돼. 근데 이걸로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상쇄관습이 일으키면 꼭 옆에서 들어야 돼. 천천히 걸어가면서 들어보면 아주 미세하게 소리의 크고 작음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옛날에 선생님 가르치던 학생의 아버지가 대박이었는데 음악 감상이 취미래. 그래갖고 걔네 집에는 야 1억 원을 호가하는 스테레오가 있어.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1억은 매니아층이야. 걔네 아버지는 주로 음악도 LP로 듣는 거야. 아. LP, CD 다 있는데 주로 LP 위주로 듣게 돼. 아버지가 낭만적이. 근데 그 빔 프로젝트 같이. 우리 아빠 취미는 애니팡인데. 애니팡? 선생님은 맞고. 근데 얘하고 얘 엄마하고 얘 언니하고 어느 날 그 방에 들어간 거야. 평소에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야 좋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 내려가고 거기에다 TV를 연결하고 TV를 본 거야. 아 TV 연결 거의 다 돼 있으니까.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대. 이게 얼마짜리 이걸 맞아. 방이 전체가 방음이 되게 방음 장치를 해놓은 거야. 바다 밑판에 공구판 깔아놓은 거야. 소리가 절대 옆집으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안 가. 철저하게 방음 장치를 해놨는데 그 오디오 하나만 1억이 기타 장치 하면은 수억이래. 근데 걔 엄마, 언니, 걔 셋이서 거기서 그걸 틀어놓고 의자도 그 알람 의자 있지 쭉 전동 쭉 뒤로 가는 그 의자 갖다 놨는데 그거 앉아갖고 보조 의자 갖다 놓고 거기서 TV를 보다가 걸린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나갖고 막 소리 지르더니 다음날 집안 방 안에 번호키를 달아놨대. 네? 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좀 맞을 수도 있지. 자기 집에다가 문 집 안에다 번호키 하는 사람 없잖아. 아 도로락 말고 번호키. 맞다. 그 정도로 매니아. 이게 쪼잔하다. 쪼잔한 게 아니고 장치가 너무 비싸니까 잘못 만지면 돈 날라가는 거야. 그게 진공관으로 만든 앰프라는 얘기가 있더라. 진공관 하나 나가면 그 찾아다니기 힘들거든. 자, 난 그런 취미 갖기 싫은데. 자 그러면 취미 가장 좋은 거 잠, 그지? 취미로 잠자는 거 좋잖아, 그지 찬이야? 네. 먹는 거 찾아다니세요. 아 근데 아직 먹는 거 찾아다니는 나이가 안 됐구나. 어디 갔더니 어디가 맛있더라고. 그러면 근데 가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취미 뭐가 있어? 돈 쓰는 거. 술 먹는 거. 아니. 세대 먹고 가장 어울리는 취미. 아 요즘 술값 너무 비싸요. 너 그걸 왜 아니야?
소주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 인천에 소주 한 병에 5천 원 받았어. 맞아요. 수두룩 빽빽이에요. 3천 원. 넌 가서 사먹니? 아, 아니요. 아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저. 술쟁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대학 가서 와 쌤이 술 사줄게. 아 진짜요? 소주. 진짜요? 대학 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소개 단서들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 책에는 그림을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 파장을 하나 두간 세간 세 방울. 몇 칸 몇 칸이지? 람다가 세 개씩 있지? 네. 맞아? 첫 번째 그림 람다가 세 개씩 있단 말이야. 파장 하나 둘 세 개 끊어보면 세 개가 있어. 그럼 뭐가 되니? 얘는 보강 단습이 되는 거지. 네. 반면에 두 번째 아이 봐봐. 첫 번째로 온 녀석은 파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두 번째 온 녀석은 하나, 두 반이야. 자, 그렇다면 이 파장의 차이가, 경로 차이가 몇 파장만큼 나니? 1.5만큼 나겠지. 그럼 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못한 M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0, 1, 2, 3, 4, 5, 6,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의 간섭은 또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항공모함 가끔가다 TV 나오는 거 본 적 있니?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훈련하고 그러면 항공모함 같은 게 자료화면으로 나오잖아. 항공모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비행기가 뜨고 가라앉지, 뜨고 내린단 말이야. 근데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트기 소음이 어마무시해. 약 200dB야. 약 200dB면 고막 파열이 돼. 근데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잖아. 못 끼고 있지 않아요? 못 끼고 있지. 못 끼고 있나? 헤드셋. 못 끼고 있어? 뭐 하고 있을까? 얘네들이 헤드셋을 끼고 있어. 안 끼면 고개에 서 있을 수가 없어.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헤드셋에서는 아주 얘네들 더 어떤 장치냐? 외부에서 소음을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동시에 반대 위상과 진폭의 소리를 동시에 발생시켜. 그럼 어떤 일이 되지? 귀에 들어올 때는 얘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고요 상태가 돼. 요즘 귀에다 끼는 거 다 이거 되지?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하는 거? 근데 완벽하게는 안 되지. 완벽하게 되는데. 너 완벽하게 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야, 그럼 자동차 빵빵 거리는데 그거 가다가 처음 안 들려요. 빵빵 거리는 거 안 들려요. 진짜? 초 죽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 약간 들리게 했는데 좀 나? 그거 저 프로 쓰는데 노이즈 캔슬링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어디 거? 애플. 애플 거 애들 얘기하는데 다 들린다던데? 그거 귀에 똑바로 어느 정도는 들리네. 완벽하게 귀에 똑바로 안 껴서 그래요. 너는 여기다가 꽂아놓고 여기다가 실리콘으로 딱 땜질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안 들려요. 아니 애초에 감소량이 있어서 들리긴 할 텐데. 다 들린다던데? 완벽하게는 안 돼요 이런. 아니 끼고 노이즈 캔슬링 하고 소리를 좀 키워놓으면 안 들려요. 야씨. 노이즈 캔슬링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들리긴 들려요. 그거는 그냥 일반 이어폰 꽂고 소리 크게 돌리면 안 돼요. 아니에요. 노이즈 캔슬링 빼고 들으면은 접수서 들려요 소음이랑. 아니야, 그냥 일반 이어폰도 꽉 끼고 소리 크게 들으면 안 들려. 아니. 내 얘기가 맞아 들려? 맞지? 아니. TV도 보려면 빡 들어 밖에서 아무리 그래도 안 들려. TV 켜고 강아지 짖으면 두 개 붙여 들리는데. 아니 소리가 적잖아. 네? 아니면 강아지 목청이 큰가? 뭐? 뭐? 괜찮아?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그것도 이 소리의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 보면 이런 장치가 있어. 그 매연이 나오는 뭐라고 해? 배기구 쪽에 보면 이 배기구에 이렇게 되어 있어. 배기구의 옆으로 가는 이런 아이를 만들어요. 얘는 여기부터 중심에서 이것까지 거리만큼이 파장이 생기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경로로는 옆으로 가.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경로가 있겠지. 그래서 이 녀석들이
여기에서 만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도록 이 반지름을 조절해줘. 그러면 연기가 나가는 곳은 대기가 되는 곳으로 소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소음을 없앨 수가 있어. 근데 나쁜 새끼들이 이거를 뜯어서 그냥 놓지. 아. 그럼 소리가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그대로 나. 불법 개조하네. 오토바이에도 또 있다고 하는 거. 오토바이에도 이거 없애버리고 돌아다니면 심지어 어떤 새끼들은 불꽃도 튀기게 해놓지. 왜 붙이라고 하는지. 이 동네에 파란색 포르쉐 몰고 다니는 새끼가 있어. 아니 그 정도는 뜯을만한데. 근데 파란색 포르쉐면은 오씨 억대짜리 자동차거든? 그걸 개조해서 왜 떼? 그 정도면 뜯을만하죠. 왜 동네 오토바이 만드니? 나 좀 봐라. 아니 왜 도대체? 걔 봐서 뭐해? 걔 보면 부럽죠. 아니 근데 포르쉐 딱 보면 티나. 아니 포르? 그건 알긴 아는데. 청색 빡딱이야. 아니 그건 알긴 아는데. 야 충분히 보여 충분히. 나 노란색도 보여. 아 이 동네 하나밖에 없어. 아니 포르쉐는 일단 눈깔이 다르게 생겼잖아. 아 만약에 그 차가 송도 같다 그러면은 하면 눈에 띄겠지. 돌아 아니 그냥 돌아다니는 차 중에 하나죠 송도는. 욕 먹으면서 욕바지로 돌아다니는데 시끄러우니까 욕하지 않니? 옆에 있는데 갑자기 빡빡빡 하고 지나가면 근데, 욕 나가지 않아? 근데 그게 좀 뻥차면 욕 나가는데 가끔가다 소리 나는데 빡빡! 포르쉐면 부럽죠. 아 저 새끼야 차라리 조용하게 들고 싶어. 어 또 옛날에 오빠진 새끼. 아 약간 그게 다르잖아 종류가 차이가. 옛날에 오닌 같은 차에 티코라는 차가 있어. 티코가 그때 당시 한 차값 한 800만 원 할 때 거기에다 3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한 새끼가 있어. 하다못해 뭐까지 했냐면 차 주변에다가 네온등 달아놨고 LED등 달아놨고 반짝반짝하면서 와 근데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미친놈이 있어. 그놈이 세트룸이다 이제. 외제차 중형차는 샀을 거 아니야. 3천이면 아주 옛날이다. 옛날에 3,800. 얼마 진다. 자 아무튼 이렇게 소리의 간섭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빛의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아 소리의 간섭인 것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재미있는 걸 소개해드릴게요. 영어 잘하는 사람 튜닝 포크라는 게 있는데 튜닝 포크가 뭔지 알아요? 어? 아이니가 영어 잘하는데요. 아니 포크는 튜닝 포크가 맞을까요? 튜닝 포크가 뭔지 아세요? 포크가 뭐예요? 포크. 튜닝 포크가 뭡니까? 튜닝하는 포크. 그 뭘까? 조율하는. 잘 생각해요. 튜닝 포크 모양을 생각해. 튜닝 포크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장치야. 장치라고요? 아씨 실험기구야. 아주 잘하는 튜닝 포크. 이게 무슨 소리 연습이에요? 힌트 그려주세요. 튜닝 포크 그리면 잘하지. 아, 포크가 어떻게 생겼어? 이딴 식으로 생겼잖아. 네? 그 포크예요? 어 포크. 뭔가 상관이 개조됐는데 상관이 삼일생처럼 신혼도부 중에 삼시창이 변해서 포크가 된 거야. 네. 옛날에 고기 굴 때 삼시창을 꽂아가지고 그걸 굽거든. 네. 칼로 잘라서 주고 숟가락으로 집어먹었거든 옛날에. 네. 어 루이 14대 때만 해도 그랬대. 네. 손으로 집어먹은 거야.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손을 어떻게 처리해? 닦지. 네. 걔네는 목욕도 안 하고 옷에다 기름을 계속 묻히니까 어때? 냄새나요. 냄새나니까 향수가 발달했지. 네. 한번 입고 버려 들어오면 애초에 걔네들 인종이 냄새나는데. 튜닝포크 뭘까? 비슷하게 생긴 실험장치가 있는데 산발이. 산발이 이렇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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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잖아요. 발색이잖아요. 발수에 생각하지. 발수를 생각 안 하면 뭔지 알 수 있어. 그거 고정하는 거. 피자에 꽂혀 있는 거. 지 뭐.
피자 꽂혀 있는 것도 싼 집값 안 꽂아준다. 진짜요? 동네 피자는 안 꽂아줘. 진짜요? 근데 꽂아주면 뭐예요? 다 돌아다니니까. 그걸로 피켜 주세요. 오면 한쪽에 찌그러져 갖고 있는데. 왜 손발이 왜 쓰는지 알아? 손발이요? 어, 피자에서. 피자에 손발이 왜 쓰냐고요? 어. 그 피켜 찍어 먹으라고. 이거 위쪽에 그거 치즈 둘러 붙지 말라. 모르는구나. 옛날에 하는 배달을 하잖아. 그럼 얘들이 급정거 급출발을 하면 관성 법칙에 의해서 피자 한 쪽으로 쏠린단 말이야. 그놈의 관성 또 나왔어. 그래갖고 주문해 오거나 이러면 피자가 이게 피자판이야. 이쪽에 가서 모여 있어. 아, 그거를 막으려고 바닥에 꼭 찍어놓는 거야. 그걸 살짝 찍어갖고 대부분은 밥 밑에 종이에 찍히게끔 뻑 꽂아줘야 되는데 안에 넣고 얘들이 따로 놀지. 트리포크 뭘까? 트리포크? 힌트 힌트 조성 안 뺐다. 우리 글자로 내 글자네. 트리모닝 포크. 아, 가열하고 나서 그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끓인 쪽 말고. 아, 선생님. 아니 끓인 쪽 말고. 맨 앞 글자. 야,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이걸 했을 거 아니야. 글자 말고 맞죠. 연관이 있다고요? 시오 시작 글자 스포이드. 말도 안 되는 스포이드. 스포이드가 뭐 소리는 이처럼 오호. 하나 더. 아 근데 가기 뭐 안 들어. 하나 더. 실험실에 있어. 실험실이 있다고요? 실험실이 뭐예요? 어디 있는? 과학실 과학실. 많이 안 실험실. 과학실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야. 네? 스피커. 스피커가 내 글자냐? 스피커. 스페츄너. 뭘까? 시옷. 아 안 돼. 아, 하나 더. 하나 더. 소리 곱쇠. 선생님 왜 알려 어떻게 알려줘? 소리 소리 곱쇠가 튜닝 포크야. 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게 뭐예요? 어, 다리수 아, 다리수에 생각하지 말라는데 잘 몰라. 어, 저희 과학실에 없어요. 저희 과학실 소리 곱쇠 몰라? 알아요. 있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저희 과학실에 돈 예산 없어서 없어요. 건조필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없어요. 진짜 없는데. 개기한다 이게. 저희 과학실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거 있어요. 과학실 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과학실 안 가. 에어컨 참고는 그 과학실 빼고 그냥 예산이 없다는 소리 하지 마. 충청남도에 가면 예산이 있단 말이야. 이게 웃겨? 이거 더 웃겨. 자, 소리곱쇠를 한번 살펴볼게. 소리곱쇠는요 이런 운동을 하게 돼요. 자, 위에서 관찰해 볼게. 자 이렇게 두 개 쇳덩어리 두 개가 있지, 그렇지? 이거 위에서 관찰한 거야. 단면을 본다 위에서 얘를 땡 쳐 치면 진동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소리곱쇠는 이렇게 진동해. 오케이? 땅 때리면 얘가 동시에 이렇게 진동한단 말이야. 이렇게 진동하는 소리곱쇠 없어. 어? 소리곱쇠 치면 다 이렇게 진동해. 자 그럼 진동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 안쪽으로 모였어. 자 모이면 이 소리곱쇠는 주변에 있는 공기를 어때? 갑자기 당긴단 말이야. 당기면 이쪽에 공기가 소해져 드물어지고 또 이 아이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게 되면 이쪽에 소리를 어때? 모아준단 말이야. 공기들을 모아줘. 오케이? 당기면은 소리곱쇠 바위 옆에 소한 부분이 생기고 밀면 밀한 부분이 생겨. 이게 계속 진동하다 보니까 소리가 공기가 뭉쳤다 펼쳐졌다 뭉쳤다 펼쳐졌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소밀파라는 파동이 생기는 거지. 반면에 안쪽에서는 반대야. 모이면 소리가 어떻게 돼? 공기가 밀집돼. 아 여기 이렇게 하자. 공기가 밀집돼. 펼쳐지면 자 공기가 소해지는 거야. 그렇다면 얘를 중심점으로. 자 전체 네 등분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돼. 자 네 등분을 했을 때 이쪽에 소리가 소하면 이쪽은 밀하게 나타나지. 그래 안 돼. 그리고 이쪽이 소하게 나타나면 얘는 이쪽이 밀하게 되면 얘가 소하게 나타나는 거야.
위상이 어떻게 되니? 정 반대 위상이 되는 거지. 맞아요? 얘네들이 여기는 이걸 파란색으로 불바그린 거죠. 여기는 소화계 나타나. 그리고 다시 이쪽은 밀학에 나타나. 다시 소화계 나타나. 여기 소화계 나타나고 밀학에 나타나고 소화계 나타나.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소리 곱셀을 땡 치고요. 얘를 돌려봐. 90도마다 요 부분에서 무슨 일이 생기니?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바뀌지. 상쇄감소가 일어나. 그래서 돌리면은 네 번 소리가 작게 들리는 위치를 찾아줄 수가 있어. 소리의 간섭이야. 아시겠어요? 소리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소리 곱셀 운동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네 번째 피세감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자, 빛에서도 역시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비세간섭은 일반적인 간섭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장이 무지무지 작기 때문에. 빛의 파장이 무지무지 작아요. 장애물의 크기도 엄청나게 작아야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빛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이렇게 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두 개의 슬릿을 이렇게 갖다 놔야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슬릿이라고 불러요. 슬릿이 무슨 뜻이야? 슬릿이 무슨 뜻이지? 처음 들어. 틈이야, 틈. 틈이야. 좁은 틈을 슬릿이라고 해. 오케이, 뭐라고? 틈. 틈틈이구나. 슬릿슬릿. 자, 틈이라고 해요. 자, 이때 이 틈을 S1이라고 이걸 S2라고 해. 빛도 역시 똑같아요. 똑같아. 얘네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못 퍼져나가겠지. 얘가 비스듬하게 퍼져나가겠지. 왜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데 마치 도달하는 것처럼 그려볼게. 자, 그 다음에 S2에서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아주 멀리 스크린을 갖다 놓는 거지. 그러면 정중앙 쪽은 항상 어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어. 경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가장자리로 가면 보강이 됐다, 상쇄됐다, 보강 됐다, 상쇄됐다 하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간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발버둥이가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이렇게 나타나요. 오케이? 여기에는 뭐가 일어나? 보강간섭이라. 이 빛은요, 보강간섭이라면 무조건 밝은 눈이 나요. 여기는 뭐가 일어나? 상쇄간섭이라. 얘는 무조건 어두운 눈이 나요. 오케이? 그래서 보강과 상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자. 이때 보강되고 상쇄되는 조건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림이 더러워서 그림을 간단한 형태로 새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를 D라고 하자. 여기 S1이 있고 S2가 있어. 이때 이 D는요 엄청나게 작아요. 이 구멍은요, 이 구멍 크기는 슬릿의 구멍. 슬릿의 크기는 보통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0.01mm 그렇죠? 0.0몇 밀리미터 정도가 돼. 그 다음에 이 D는, 자 이거를 D라고 할 게 슬릿 간격이라고 할 게, 슬릿 간격은 얼마? D라고 썼는데 약 0.1 밀리미터.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슬릿 크기가 이렇게. 이건 0.0 몇짜리 있어. 오케이. 여기 0.1만 해도 무지 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작아. 이렇게 작아. 안 그러면 이 현상이 잘 안 일어나. 이 빛이 이런 파동성이 있다는 걸 늦게 발견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야. 빛의 파장이 굉장히 작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슬릿 강, 슬릿의 틈이 엄청나게 작았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부터 슬릿을 크게 뚫어놨어. 그럼 간섭이 잘 안 일어나고, 어? 간섭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크기를 엄청나게 작게 뚫어야 된다는 걸 누가? 영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알게 된 거야. 아, 1800년대 후반에 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일게. 자, 이 T는 무지 작고요.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요.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엄청나게 어떻다고? 넓다고요. 자, 이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한다. 이 책은 뭐 표시나게 그렸지? L이라는 녀석은 D에 비해서 엄청나게. 얘는 봐, 0. 몇 밀이야? 0. 몇 밀리미터인데 이거는 몇 미터야? 이해?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한 점까지 갈 거야. S1P가 있어. S2P가 있거든. 또 중심에서 그곳까지 거리를 했어. 이 거리가 무지무지 짧다면 세계는 거의 뭐라고 봐도 무방할까? 거의 평행하다라고 해도 무방한단 말이야. 이해해요? 자, 그래서 말로 수리해서 이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D의 크기가 L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선분 S1P라는 녀석은 S2P와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란하고, 이 중앙점을 O라고 할까? O라고 할까? M이라고 할까? 오는 주로 저쪽에 났으니까 이건 M이라고 할게. MP도 역시 어떻게 되니? 거의 나란하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이해합니까? 이 거리는 겁내 긴데 여기가 엄청나게 작다 보니까 거의 나란하다 라고 비교해 줄 수 있어. 이때 분모차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S1이 있고 이쪽에 S2가 있어. M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거의 어떻게 나타난다고? 평행하게 나타난다. 자, 거의 평행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끝에 가면 P가 같은 점이란 말이야. 이때 자 이쪽 방향에 수선을 내리게 되는데 얘가 X축과의 되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지금 요 차이가 요만큼이 경로 차이가 되는 거지. 맨 뒷부분과 아래 부분에 대한 경로 차이가 된단 말이야. 얘가 셌다면 얘가 뭐가 되지?
세트가 되겠지. 맞아? 어. 또 산수만 돼서 또 그러네. 자, 직선이 있어. 세 개 직선이 서로 평행하게 나타난다라고. 자, 이때 이런 아이가 있고 이렇게 된 아이가 있어. 오케이? 이렇게 된 아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까?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이 각도. 아, 이렇게 보면은 에이씨, 안 좋다. 있는 그림 같다. 하자. 있는 그림 같다 얘기해볼게. 자, 이 방향이 세타, 이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자, 이때 이런 특징을 갖게 되지. 자, 여기에 직교하는 어떤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여기에는 삼각형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가 세타가 되겠네. 90도, 얘도 90도지. 공유하고 있는 얘가 뭐가 돼?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경로사 델타는 이 경우에 얼마가 됩니까? D 곱하기 얼마가 되지? D의 세타에 대한 무슨 성분? 사인. 높이 성분이니까 D 사인 세타가 된다. 원래는 이거 갖고 끝내야 되는데요. 물리에서는 얘를 근사시켜요. 자금과 근사라고 불러요. 자금과 근사라고 하는데 세타라는 값이 1보다 무지무지 작대. 여기서 1은 각도가 아니고 라디안에 해당하는 값이야. 1 라디안은 약 57점 몇 도 정도가 되거든. 약 58도 정도보다 매우 작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보통 이 근사 쓸 때 각도 표현으로 10도 근처, 10 한 2, 3도까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돼요. 뭐가 비슷하니? 사인 세타가 근사적으로 탄젠트 세타하고 비슷하대요. 그리고 얘는 근사적으로 누구하고 비슷하대? 세타하고 비슷하대요. 세타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자, 그래서 얘는 근사적으로 뭐가 돼버리니? 근사적으로 이 경우에 그림 살펴보면 이 길이가, 자, 이 길이가 L이 돼버리고 여기를 O라고 하고 이 점이 나타난 위치를 S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 중심으로부터 무리가 나타난 거리야. 그래서 근사적으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L분의 X라고 쓸 수 있대. 이므로. 그리고 자, 위의 값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물결로 이렇게 쓴 건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라는 뜻이지. 약이라는 뜻이야. 자, 얘는 D 곱하기 L분의 X라고 쓸 수 있게 됐대. 요건 뒤쪽에 0의 시험에서 다시 볼 거야.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얘는 뭐가 된다니까? 구강 반속 조건이 똑같아. 자, 파장에 대해서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면 얘는 보강 반속이라. 이 경우 보강 반속은 뭐라고 또 표현해? 밝은 무늬를 줍니다. 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하게 되는 일은 뭐가 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고 얘는 뭐가 돼? 어두운 무늬가 나타납니다. 옛날 책에는 이거를 뭐라고 써? 명, 밝다는 뜻이야. 얘는 암이라고 써. 외국 책에는 뭐라고 쓸까? Bright, Dark 이렇게 써. 밝고 어둡니다 나타나는데 실제 책에 있는 것처럼 막 펼쳐져 있잖아. 빨갛고 어둡니, 빨갛고 어둡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빛의 간섭이라는 현상이다. 자, 그럼 개념 심화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심화. 이 개념 심화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정확한 필기와 함께 또 설명을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새로하듯이 다시 한번 해드릴 거야. 이 영예 실험은 엄청나게 중요한 실험이야.
자, 그러면 영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영이 이중 슬릿의 이야기. 이중 슬릿이라는 것은 슬릿이 저렇게 두 개로 구성된 아이냐, 이중 슬릿의 이야. 간섭 실험이라고. 자, 영의 이중 슬릿에 대한 간섭 실험이라고 합니다. 너 우빈이 안 갖고 왔어? 노트? 노트 갖고 오면 면접에 맞춰놓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붙어버렸지? 아니에요. 아, 붙었다가 붙다는 거야? 네. 그렇구나. 선생님이 오해했구나. 우빈이 맞다는 게 잘 오해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영의 실험에서, 영의 실험에서 첫 번째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첫 번째 틈을 갖다가 S0라는 틈을 갖다가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요즘은 이게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반드시 필요했어. 아주 좁은 틈을 하나를 먼저 갖다 놓는 거야. 먼저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 얘는 이 이후부터 나타나는 모든 빛들이 같은 위치라고 하는 대칭이 되는 위치에서 항상 어때? 위상이 같다. 같게 나. S0의 목적은 같은 위상을 갖게 하는 거. 같은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S0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중앙에 자, 이중 슬릿에, 두 슬릿에 중앙이 오도록 해놨어. 정중앙에 얘가 위치하게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야. 그럼 이쪽에 도달한 두 빛은 위상이 어떨까? 같은 위상을 갖겠지. 얘는 같은 위상을 갖게. 누구 때문에? S0 때문에. 이해해? 자, 그래서 이쪽에서 똑같이 퍼져나가는 건 아까하고 똑같아. 그리고 아주 멀리에 스크린을 설치하자. 스크린을 설치하자. 자, 이때 빛이 오는 동력을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S0에서 S1까지 또 S0에서 S2까지 갔어. 얘들은 같은 경로차를 갖겠지. 경로차가 0이 되겠지. 같은 경로의 길이를 갖게 되고 위상의 변화가 없어. 이 상태에서 자, 스크린상의 임의의 점피점까지 빛이 도달하게 하는 거야. 자, 이때 중앙으로부터 선을 걷을 때 얘가 존재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 세타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녀석의 길이 L에 비해서 자, L에서 요 X라는 녀석이 매우 작고 또 D라는 녀석이 엄청나게 작다는 비거리가 D라고 했어. 저 의미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 두 경로에 따른 자, 경로 차이는 델타는 성분 S1P 빼기 S2P의 절대값이 되어버렸고 이 값은 자, 앞서 그린 것처럼 D 곱하기 얼마가 돼?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D 곱하기 사인 세타이고 얘는 근사적으로 D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하고 얘는 근사적으로 D 곱하기 L분의 X라고 쓸 수 있다라고. 오케이? 그리고 조건 똑같아. 간섭이라는 조건 같은 위상이라면 어떤 형태의 파동이 되든 똑같아.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면 얘 뭐가 돼? 모광이에요. 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2라면 얘가 상쇄가 일어나서 어두운 무늬를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무늬 생기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등강교포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항상 등강욕이 일어난다는데 이 등강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밝은 무늬 사이에 강력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은 무늬의 상대 강력을 한번 살펴보죠. 자, 액자 N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되냐면요, M이 0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고, 얘는 M이 0인 어두운 무늬, M이 1인 밝은 무늬, M이 1인 어두운 무늬, M이 2인 밝은 무늬, M이 2인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N번째 밝은 무늬, 이런 곳에 나타납니다. 얘는 20과 20을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D 곱하기 L분의 XN이야. 자, 이 값은 2분의 람다 곱하기 M, 이 M이 되겠네. 지워지고 지워지면 얘는 M 람다라는 값이 되겠지. 따라서 XM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D분의 L 람다 곱하기 N인 값이 되고, 이쪽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되는 곳에 N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는 뜻이야. 이번에는 N 플러스 1번째 밝은 무늬, N 플러스 1번째 밝은 무늬 똑같이 XM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얼마? D분의 L 람다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되어버렸고, 더 먼 곳에 생겼지. 그렇다면 이때 두 녀석의 무늬 간격 델타 X는 XM 플러스 1 마이너스 XM이 되어버렸네. 따라서는 얼마? D분의 L 람다 곱하기 M 플러스 1 빼기 D분의 L 남다가 되어버리지. 그래서 얘는 남는 게 뭐만 남지? D분의 L 남다가 남다. 이 무늬 간격이 항상 어때? 일정하게 나타나. 무늬 간격은 언제 크게 될까? 멀리가 떠나면 밝은 관계에서 커지겠지. 또 빨간색 빛을 이용하면 파장이 길기 때문에 무늬 간격이 멀어져. 책에 비교해놨어. 빨간색, 파란색이 동시에 있지. 파란색은 파장이 짧고 빨간색은 파장이 길거든. 그 차이가 이런 차이를 주게 되는 거야. 무늬 간격이 파란색이 더 좁지, 훨씬 더. 책에 그린 거니까. 그쵸? 책에 그린 거니까 파란색 무늬 간격이 좁아. 자, 그 다음에 슬릿의 틈이 좁을수록, 같은 빨간색이더라도 D가 작을수록 넓이가 넓어지는 거야. D가 크면 넓이가 좁아지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밝은 무늬의 간격등을 계산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나아가긴 좀 그래서 여기까지 짚고요. 자, 이 이중식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서 과거 가시면 진짜 시험 많이 나와. 최소 두 번은 나오게. 최소 두 번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했던 것, 간섭, 여러 가지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봤거든. 그 간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간섭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수학적으로 계산되는지만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식사하고 오십시오.